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해 첫 영상으로 콘플라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화로는 이미 올라가 있고요. 비누로 한번 네, 해볼 거고요. 이 패키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누꽃이에요. 패키지 안에 이런 비누꽃이 들어있고요. 일단은 꽃다발부터 만들어 놓고 콩 만드는 방법은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비누꽃다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꽃 머리만 있기 때문에 철사를 네, 끼워서 이렇게 많이 길 필요는 없어요. 줄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통 하나당 2개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한 철사를 끼워서 이렇게 꽃은 얼굴을 줄기까지 달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누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조화가 같이 좀 들어있어요. 조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경우에 남은 와이어를 옆에다가 대서 플로럴 테이프로 좀 감아주세요. 플로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줍니다. 꼭 완벽한 와이어링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하시려면은 플로럴 테이프는 꼭 하나쯤 있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돼서 같이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갖다 대고 플로럴 테이프로 대신에 튼튼하게 이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길이감을 다 늘려줍니다. 이것도 옆에 작은 잎사귀가 나와 있으면 플로럴 테이프로 감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플로럴 테이프로 감아주기. 선물하기에도 좋은 풍성한 콘플라워를 만들기 위해서 비누꽃도 그렇고 조화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들어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부바르디아. 이렇게. 나갔죠? 그다음에 수구. 수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양귀비는 통째로 하나 보내드립니다. 통째로 하나 써서 저는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국으로 먼저 잡고 큰 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철사가 구부려지니까 꽃들이 뭉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수국을 조금 밑에 베이스로 잡고 꽃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넣으시면서 고정이 필요하시면 플로랄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동그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의 라운드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장미도 넣어주고 유칼립투스도 빈자리에 넣어주고 너무 뭉치지 않게끔 살짝살짝씩 벌리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회화는 좀 가볍게 잡게 되는데 좋아하는 뭔가 힘이 막 가해지는 것 같아. 제가 힘을 왜 팔이 아프지? 힘을 제가 막 쓰면서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면서 장미도 넣고, 자, 장미 넣으실 때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꽃받침 이렇게 자르시고 얼굴을 좀 벌려서 쓰시면 훨씬 예쁜 장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비누꽃도 이렇게 얼굴을 좀 벌려서 쓰시면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장미가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꽂이 하듯이 예쁘게 하나 더 해볼게요. 꽃받침 자르시고 이렇게 꽃잎을 뒤집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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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를 또 꽃 부바르디아도 넣어주고 나 손이 왜 아프지? 손에 왜 이렇게 제가 빡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타이드 할 때 원래 손에 힘 안 주거든요. 근데 제가 조화를 만지면서 손에 힘을 많이 주네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약간 절벽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뒤쪽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콘이 하고 자. 이렇게 짠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운드형으로 해준 다음에 하늘하늘 양귀비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손 아파. 왜 이렇게 손이 아픈 거죠? 자, 여기 한 요 정도 한 10cm 이내로 길이만 두시고 자르세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부케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자, 양귀비를 넣도록 할게요. 하늘하늘 양귀비를 넣겠습니다. 이 양귀비가 하나하나 들어가주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좀 끼워주기도 하고 많이 길게 이렇게 안에 철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구부려서 하늘하늘 거리게끔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또 양귀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런 보통 졸업식 때 선물용으로 쓰는 아이들은 화사한 게 예뻐서 제가 양귀비를 조금 화사한 걸로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꽃다발 완성. 이거는 풍선 그 꽃다발 안에 넣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응용도 해보시고 저는 오늘 콘에다가 넣을 건데 와, 벌써 예뻐요. 자, 그러면, 아, 양귀비. 이거, 몽우리. 얘까지도 다 쓸게요. 요렇게, 짠. 자, 이 아이는 앞으로 콘에도 넣고요. 또 풍선에도 넣고요.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뻐요.